보건소 소관 사업에 대하여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진성도 보건소장님께서는 소관 사업에 대하여 일괄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건소장 진성도입니다. 보건소 전체 예산을 317억 3,215만 6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1억 4,590만 9천 원이 증액됐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전체 예산액은 159억 7,379만 9천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3억 6,981만 1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대리인 학교가 있어요? 중간에요? 323주. 네네. 네, 이거 활동비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거죠? 대민 활동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특수업무 경비로 해서 직무수행경비가 새로 마련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보건소 직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 보니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대민 활동비 5만 원씩, 월 5만 원씩 80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짧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2013년에 65세 이상 어르신 지금 이제 현재 접종률이 어떻게 정도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65세 이상 분들 그 접종사항 잠깐 말씀드리면요. 네. 사실은 75세 이상이 먼저 예방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60에서 64세까지는 이제 지난주에 마감이 됐으니까 추가로 접종을 받을 수 있는데 75세 이상 같은 경우에 대상자가 한 13,000명 정도 되십니다. 네. 그 중에서 1차 접종을 완료한 분이 1,973명, 1,000명 정도 해서 83%가 일단 접종을 완료가 됐습니다. 네. 2차 접종은 지금 이제 시기가 이제 도래가 아직 3주가 안 지나서 나중에 이제 그 화이자 백신이 나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추가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설성면, 뭐, 저, 을면 이쪽이 나중에 이제 접종하다 보니까 아직 3주가 안 돼서 2차 접종까지 완료한 인원은 현재 8,949명, 6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시기가 도래되면 1차 접종만큼 83%까지 곧 올라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60세에서 64세는 대상인원이 37,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지금 1차 접종이 지금 이미 그 위탁의료기관에서 요거는 그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지금 접종이 되고 있는데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12,500명 정도가 접종을 했습니다. 이거 어제 기준이고요. 오늘은 이제 숫자가 좀 더 올라갈 텐데 네.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34% 정도 됩니다. 네, 2차는 아직 접종 시기가 도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접종을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준까지 저희 이제 한 지역, 이제 저희 가슴부부의 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데가 신정면인데요. 신정면에는 상당히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부부에서 거주하고 계신 곳이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앞서 이제 그 소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바처럼 좀 이제 높은 접종률을 이제 고사하고 있는데, 우리 이천 씨가 이제 앞으로 이 접종률에 대한 이 체계성을 어떻게 계속 갖춰가면서 연령대별 이 접종률은 어느 정도까지 계획을 하고 접종률에 대한 수치는 어떻게 계획을 하는지에 대한 어떤 현황, 체계적인 현황과 계획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애초에 예방접종이 시작됐을 때 예방접종은 이제 백신별로 이 대상인원을 달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화이자 백신하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나눠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전체 저희가 계획 세울 당시에는 18세 이상만 접종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18세 미만 인원이 한 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22만 몇천 명 중에서 이제 4만 명 빼고 순수하게 접종 대상 인원이 한 18만 명 정도 되고 그 중에서 지금 맡고 있는 게 6만 2천 명 정도가 이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 인원이 이제 앞으로 계획, 접종 계획 대상이 되는데요. 저희가 이제 계획해놓은 거는 센터에 의료진을 조금 더 보강할 겁니다.
그래서 화이자 백신하고 모더나 백신은 센터에서 집중 가능하도록 하고, 일부 민간 병원에도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백신 관리 부분이 좀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에서 8도 사이에 32일까지 유통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간 병원 네 군데 저희가 그 지원을 받아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군데에서도 화이자 백신이 같이 접종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계획상으로는 1차 접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정부 계획대로 접종하는 데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차 접종 시기가 사실 이제 걱정이 되는 부분이 10월달 정도 지나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시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중복이 될 건데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대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교수님, 아마 지금 현실적으로 기준에서 우리 2000시 반성의 기준을 봤을 때 가장 바쁜 곳이라고 한다면 어디가 있을까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건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이제 분주히 우리 2000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녹아주시는 부분에도 이제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한 가지만 좀 권고적인 부분은 한 가지만 딱 두 가지만 정리해서 딱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그 83% 이내 외적이게 컴퓨터의 사용이나 어떤 정보 수치의 미담으로 인해서 접종의 기회를 놓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라는 부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기회로 저 자체 내로 어르신들 하루 평균 3분 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인터넷에 대한 어떤 신청하는, 예방접종을 신청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그러면 당구동을 찾아가다실라라고 말씀드리는 분들도 계신데, 당구동 동사무소 혹은 신도 동사무소, 그 면사무소까지 이동할 수 있는 매거체조차 없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을 좀 고치해서 그 놓치시고 계신 어르신들의 접종률을 어떻게 또 충당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2000 시민이 저희 이제 그 이제 코로나 관련된 이제 그 발발자에 대한 문자를 받고 있어요. 네, 그 2000 시청에서 발생되는 문자를 보면요. 그 총, 지금까지 발생 누적된 그 총계, 인원에 대한 현황이 빠져 있습니다. 그건 왜 어떤 이유에서 빠져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저 2000 시만 빠져 있어요. 제주, 여주, 수원, 용인. 는 지금 몇 개까지 코로나 발병 이래로부터 몇 명의 사람들이 총계를 해갖고 걸렸다. 그래서 이게 어쩌면 그 문자를 대비해서 그 보게 되게 되면 이 경각심이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약간 좀 이렇게 미비점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우려가 되는데 좀 그 부분은 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의견도 뭐 충분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요. 다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 문자 보내는데 문장 안에 두 숫자 정도 이메일을 써야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긴 거를 보고를 할 때는 저희 그 저도 이제 여주나 용인, 광주 문자 같이 봤거든요. 네. 그런데 꼭 이게 전체 확진자 숫자를 무게 숫자를 늘어나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저희가 이제 무게 숫자는 안 올렸는데 무게 올리는 부분은 검토한 다음에. 네. 그게 한계적이면 올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제 일반적이게 제가 이제 들리는 민원적인 부분과 그리고 이 어린아이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들의 고충. 그러니까 지금 이 코로나 시국에 아이들을 바깥에 내보내면서 가장 이 코로나19에 대한 그 공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도 어머니, 아이를 둔 어머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어머님들이 이제 시청으로부터 문자를 받는데 대외적이게 2000 시청으로 오는 문자를 여주시와 용인시와 우리 경기도 인근 이웃도시인 경주시를 비교를 했을 때 누계 개수가 우리 2000시에 빠져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누계 개수가 포함돼서 오는 문자와 포함되지 않는 문자에 대해서 앞서도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떤 이게 금액적인 차이에서 그 타당성과 그리고 이 누계를 포함했을 때 효율성에 대해서는 한번 보건소에서 심의 있게 한번 검토를 좀 부탁을 드린다는 말을 좀 전해드리면서 질의에 마치고요. 그리고 무던히 앞으로도 이제 더 많은 이제 발생자의 어떤 결과의 취지에도 맡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을 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휴 쉬는 날도 오시면서 애써주시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드려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하면서 2000에서는 이제 부작용이 일어난 케이스가 몇 건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부작용이 생기면
그 부작용 관리하는 웹에다가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전화 받아서 등록하는 경우도 있고, 그 치료를 받으러 간 병원에서 인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 이제 2천에서 발생된 건수 2개로 신고 접수된 건만 보면 한 180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그 경증이 179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증이 의심되는 사례가 이제 한 건이 보고가 돼서 그 부분은 지금 이제 도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건은 뭐 생명이나 기자 건 없나요?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천시가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백신 접종률이 굉장히 높다고 돼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우리 이제 시 관계자,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의 역량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해주셔야 되는데 좀 애써주시고요. 우리가 그 파이저를 맞으면 또 재접종을 할 때 파이저를 맞아야 되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럼 모자란 만큼 대책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래서 저희가 접종을 할 때 그 외국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화이자에 일부만 1차 접종으로 이제 가는 거고 일부는 보관하고 있습니다. 2차 접종을 위해서. 아, 네, 그래서 이제 다음에 그 물량이 들어와서 두 개가 중복되는 재고가 생겼을 때는 1차하고 2차도 동시에 같이 열어줍니다. 그래서 백신에 맞춰서 지금 그 접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애써주셔서 감사드려요. 빨리 우리가 마스크 벗는 코로나 해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배하실 위원님이 없으심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진성도 소장님과 가장 무별 수고하셨습니다.